자, 먼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 창의 도시,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우리 인천은 또 한 번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인천 시대를 만들어 계시는 김경희 인천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적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송성준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허원 경기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김재국 인천시 의회 운영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임진보 인천시 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서학원 인천시 의회 산업검찰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윤여홍 동부경기 인산농협조합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숙자 인천설복신문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종성 시몬스 부사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태선 인천시 장애인연합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한국연합회 인천시 지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구 우영초등대 연합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문천 새마을운동 인천시 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레저 휴양 문화시설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천 펫축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반려동물을 돌보는 걸까? 아니면 반려동물이 나를 돌보는 걸까? 특히 반려동물이 순수한 눈빛으로 우리의 고단한 마음을 녹여줄 때
아마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자 힐링이기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선택하고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는 따뜻한 사랑뿐만 아니라 올바른 돌봄과 배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유익한 정보를 접하시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지를 다시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천 팻축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의 장에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마음껏 웃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 행사 오기 직전에 오전에 그 호원변에서 인천시에 두 번째 맞이하는 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 이렇게 또 대한민국의 많은 또 펫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시는 오늘 또 펫 축제가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종합예술촌 또 도자예술촌 바로 예술사크 우리 대 우리 공연장에서 이렇게 갖게 된 것을 청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시는 축제의 고장입니다. 이른 낮 봄이면 산수유 꽃축제 그리고 또 봄에 도자기 축제 바로 이곳에서 열리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복숭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쌀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초겨울이면 인삼 축제 바로 또 이곳 신문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인천시는 사계절 축제가 우리가 많은 곳이지만 또 다른 또 축제들이 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꽃축제 그리고 또 오후에 지금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팬축제 또 그 외에 많은 축제들이 지역별로 또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우리 축제가 우리가 개최되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이렇게 항상 볼거리가 많고 항상 즐길거리가 많은 우리 인천 여러분들 찾아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인천시는 팻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우리 인천에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돼지마늘과 독일에 하나가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천시 우리 제일 남북권에 있는 일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천에는 또 축산의 고장입니다. 인천시는 1, 2, 3차 산업 모든 산업이 첨단 반도체에서 전통 수도장 농산물로부터 모든 산업이 발달했지만 특히 축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천에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당나귀 농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당나귀 농장이 있는 곳이고 또 바로 우리 모든 작은 동물소부터 인천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인천에 대한민국 최고의 소위 도구 사료 회사인 이레몬이 2천 마옥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많은 애완 동물들 또 이렇게 또 사육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에는 뭐 공룡 수목원도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 마장면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천에는 없는 게 없는 동네인데 오늘 특히 이 펫동물 펫축제가 열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애견연맹의 또 고문도 맡고 있습니다. 또 애견연맹 총재님이 송환경 우리 보람의 회장님이시죠. 또 그분이 또 인천에 말복장을 갖고 있어요. 인천은 또 승마 또 이렇게 또 우리 말 산업 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어쨌든 우리 펫동물서부터 다양한 축산 산업이 발달한 우리 종합 우리 마을이고 또 유네스코지만 창의문화 도시고 그러니까 예술과 문화와 축산과 산업 모든 것이 또 종합 이런 이곳에서 펫 또 산업과 또 펫에 관련된 모든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기
하는 기분이고 저도 대표자신 명시장님 또 우리 시도위원들과 함께 같이 펫 산업의 발전 그리고 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펫 가족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펫축제 한껏을 지시고 우리 애완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원 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전 펫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한 축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 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좋은 행사에 같이 해주신 우리 김예인 시장님, 서울시 국회의원님도 많은 예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2차에서 펫축제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푸른 잔디과 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삶의 동반자입니다. 2000 펫축제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이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0 펫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0 펫축제에 오신 모든 반려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천시의 김재욱 운영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섭 이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축사해 주셔야 하나 문화 교류를 위한 해외 일정을 해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뛰어놀기 좋은 계절 9월에 2024년 2000 펫축제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24년 2000 펫축제 개최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2000 펫축제는 반려동물과 2000 시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으로 총 52개 부스와 3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2000 펫축제가 우리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모두 즐겁게 즐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어느덧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이자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위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 또한 반려인의 한 위원으로서 반려동물을 10년 동안 몽이라는 이름을 제가 같이 가족의 이름으로 좀 지내고 있는데 이 펫축제는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이해의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송도숙 대회원님과 함께 또 여기 같이 하고 계시는 도의원, 시의원님과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2000 펫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 축제의 가장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유기견 공개 입양식입니다. 방주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이었던 우리 강아지 상추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상추가 새로운 반려 가족을 바로 이번 2000 펫축제 현장에서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뜻깊은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상추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시청이 될 텐데요. 모두 스크린을 향해 주시고 상추의 모습이 담겼던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어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숙소 깨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진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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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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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 미녀 만나기 전에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잡던 자 그동안 어지비티 연습을 너무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호자 이상민 대표와 3초에 그간 연습했던 모습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2024 이천 팬축제 오늘 개막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함께 해주신 김병희 이천이사님과 송서준 국회의원님 외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후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이천 팬축제 개막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